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감정 생활 다섯 번째 감정 식당 감정 맛집 셰프 이서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 있죠. 똑똑하다. 그놈 참 똑똑하게 생겼다. 또 영리하게 생겼다. 어이구 공부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이 부모한테는 우쭈쭈쭈쭈 이렇게 아주 반갑게 들리기도 하고 나이가 좀 더 자라면 똑똑하다는 말 들으면 좀 싫어하죠. 왠지 좀 차갑고 정이 없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참 지혜로운 분 같다. 현명한 분 같다. 또 슬기로운 분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허 인정받는구나 기분이 좋죠. 다 그거 머리하고 관련된 일인데요.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표현해 머리와 관련된 일을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 할까요? 그것은 한국 사람이 오랫동안 이 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럴까요? 한국 사람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답니다. 유대인이 두 번째라고 그래요. 근데 참 수수께끼 하나는 이렇게 머리 IQ가 민족적으로 제일 높은 한국인이 왜 노벨상은 노벨평화상 그 하나 빼고는 노벨과학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을까요? 그거 참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교토대에서만 노벨상이 10개가 넘습니다. 또 동경대까지 합치면 근 30개 육박하는데 참 속이 상해요. 우리가 축구를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노벨상에서도 우리가 한 40개쯤 따면 좋겠다 싶은데 노벨상을 왜 못 받는 걸까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열등감, 우월감이라는 감정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 게 감정 셰프인 저의 야심찬 계획이기도 하고 레시피를 만들 그런 보관이기도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치과에 가면 틀니 하시잖아요. 틀니. 틀니를 하면 자연스럽습니까? 저는 깜짝 놀랄 때 있어요. 뭘 이렇게 틀니를 통째로 뺄 때 틀니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틀니를 하면 음식 맛이 제대로 날까? 그래서 여쭤보기도 하면 부모님 또 어르신들이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틀니를 했는데 뭐 음식 맛이 제대로 나. 원래 지위가 제일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58년을 살아보니까 전부 다 어색한 틀니들만 그렇게 끼려고 그러고 원래 자기는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틀니에서 틀을 빼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틀을 빼면 노벨상도 우수수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틀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감정이 열등감, 우울감이다, 우월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용산에 살면서 가끔 이제 저희 동네 카페에 가면 좀 이해 안 되는 장면을 보곤 하는데 걔 누구야? 라고 물으면 걔 연대 나왔어? 그러면 이래요. 여러분 연대 한 해 몇 명 들어가는지 아세요? 3,8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3,800명 중에 걔가 한 명일 텐데 연대 나왔어 그러면 3,800명은 똑같아야 라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걔 누구야 그랬을 때 연대 나왔어 이러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예를 들면 굉장히 친절하면서 걔가 말할 때 예뻐 이러면 훨씬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인간적인 특징 생략하고 그 틀 중에 하나인 연대 나왔어 이러는데 그걸 또 알아듣는 사람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죠. 걔들 형이 또 고대 나왔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고대 4,000명 연대 4,000명 그 8,000명인데 연대 그 4,000명이 다 걔야? 고대 4,000명이 다 걔야?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틀 속에 넣는 게 너무나 익숙한 거죠. 근데 걔들 누나가 있는데 경기대 나왔다 이러면 이런단 말이에요. 저 이것도 이상하죠. 왜 야? 연대고대는 어고 야? 그러면 경기에 나왔으면 연대고대보다 수능시험 입학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낮은 인간인가요? 야 인간을 바라볼 때 이렇게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어느새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틀 속에서 우리는 우열을 나누잖아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등반, 열등반 있었거든요. 그러면 열등반 애들을 볼 때 굉장히 벌레 보듯이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좀 부끄럽지만 열등반 애들 나머지 공부하는 애들 보면 저거 바보 같은 것들, 띠란 것들 이런 시각으로 쳐다보고
제가 또 우등반을 쳐다보면 저는 그냥 보통반이었거든요. 중간반. 오, 쟤들 대단한 애들이야. 이렇게 쳐다봤는데 그때도 보면 연대할 때 오, 고대할 때 오, 그리고 경기대 할 때 에이 그랬던 그러한 시선이 그때부터 길러졌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틀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어디서 나온다? 빠밤, 틀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틀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일부의 조건만 이야기해 줄 뿐이다. 누구세요? 저 연출가입니다. 오, 저 연출입니다. 에,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그분의 특정한 한 면만, 직업적인 면만 나타내는 거지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것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키도 커. 이야, 키가 작아. 아이, 좀 키 가지고 그 사람을 다 한다. 아니거든요. 키와 학교와 성격과 그 다음에 개성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입체적인 한 인간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의 특징을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귀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열등한 사람, 거기를 뛰어넘으면 탁월한 사람, 이렇게 하는 시각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광규 씨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좋은 짝을 찾으려고 TV에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 김광규 씨가 친구라는 그 영화에서 유호성 씨 뺨 때리면서 이러잖아요. 너 가부지 뭐 하시노? 건달인데야. 그랬더니 이 새끼가 그러더니 이거 딱 그 시계 풀잖아요. 시계 풀고 누구 이제 완전 쌤한테 이렇게 저항하고 대항하나 싶어서 계속 때리잖아요. 그래 너가 보지는 쇠가 빠지게 보는데 니는 학교서 이게 뭐고? 그러면 때리고 또 그 잘생긴 장동건도 패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에이씨 하면서 그냥 가방 들고 나가는데 그 반내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잘못 건드렸는데 자 짱인데 전만은 부짱인데 이 장면 아주 회자되는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어디서 막 들어본 소리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반에서 꾸벅꾸벅 졸고 공부하는 게 아버지 뭐 하시는 거하고 뭔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틀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 나란 존재하지 않아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제가 더 하면 여러분들 너무 괴롭히는 거니까 추가열 씨의 노래 중에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라는 노래가 있는데 진짜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근데 나는 누구냐 그러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노? 어디 사노? 어느 학교 나왔노? 그러면서 자꾸 집단을 엮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인 나는 없고 내가 속해 있는 소속 집단 그것이 나다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온 거죠. 저한테 누가 선생님 누구세요? 평화방송 나갑니다.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평화방송 나간다는 게 저에 대해서 뭘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 아드님이 또 문성근 씨죠. 그 여동생이 문은희 선생님이 스코틀랜드에서 글래스고 대학교에서 이제 그 사회심리학 뭐 이런 걸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요. 그분 박사 논문이 좀 독특합니다. 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의 행동 단위하고 한국 사람들의 행동 단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서양 사람들의 행동 단위는 개인 단위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내가 한다는 거죠. 수능을 망쳤어요. 대학 입학 시험을 망쳤을 때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다 자식을 잘못 키운 엄마 탓이죠. 그랬더니 아유 크레이지? 그게 지가 시험 못 친 지 탓이지 어떻게 키운 내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서양 사람인데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애가 좋은 대학 못 간 게 엄마 탓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제대로 못했어요 이러는 엄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문은혜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왜 개인의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딸의 입시 실패를 엄마의 책임으로 돌리는 걸까? 그리고 수능시험, 대학 입학시험 망치고 딸보다 엄마가 더 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래스고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한국에 다니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캥거루가 아이를 아는 것처럼 포함단이다. 내가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다. 내가 딸과 내가 서로 포함되어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서 뗄 수 없다. 나누다는 걸 divide라 그러잖아요. divide 근데 individe, individe. 서양에서는 individual에서 개인이라는 게 한 개인 단위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포함 단위 통째로 나눌 수가 없어요. 캥거루가 적을 때 늘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차고 다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보통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딸 대학 갈 때까지만. 대학 가잖아요.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 또 언제까지 될까요? 취직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첫애기 놓을 때까지만, 첫애기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언제까지만 할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만. 그래서 우리한테는 까지만 병이 있다. 그 속에서 엄마는 무화, 사라져버린다.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 있고 전부 소속 집단에서 내가 규정되는 거지 나는 규정되지 않는다 해서 모니 선생님은 이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 들판을 아이를 안고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곰이 나타났어요. 곰이 나타나면 서양 엄마들하고 한국 엄마들하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다르대요. 서양 엄마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숲풀 같은 데다가 아이를 던지고 곰과 이렇게 맞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와 나는 서로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숲풀에 던져서 살 가능성을 더 높여놓고 곰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곰과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엄마들한테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문은쌤도 이 질문을 했지만 했을 때 아이를 옆에 던진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국 엄마 100%는 뭐냐면 아이를 안고 웅크린다였어요. 왜냐하면 분리가 안 돼. 우리는 하나의 덩어리 포함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곰에게 둘 다 죽는다. 한국에서만 통하는 예전의 이야기가 자녀와 동반 자살이라는 그런 무서운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자식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자녀 살해 후 부모 자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동반 자살이라고 오랫동안 불렀고 이것을 매스컴에서도 일반 국민도 오죽하면 죽었을까 아이가 죽여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죽입니다. 나하고 한 덩어리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는 걸 문인리 선생님이 발견하고 선생님이 지금도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 게 니들의 모임이에요. 니들. 니가 뭐냐? 약자, 할머니, 아주머니, 어머니, 언니들의 모임인 거죠. 2023년까지 한국에서는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 언니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없다. 어디에 소속된 것으로 나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속된 집단이 아까 말한 대로 학력이 어떠냐, 어느 동네에 사느냐,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뭐냐, 그다음에 남편이 어디까지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니들이 다 상향하향으로 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느껴요? 열등감을 느끼고 위에 있는 사람은 우월감 혹은 저는 월등감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같을 등자에 못할 열자니까 열등감 느끼는 것이고 위에는 월반할 때 우월하다 할 때 월등 같은 것보다 뛰어나니까 월등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자 저는 이걸 관계자라고 생각하는데 문은 선생님은 포함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관계자라고 생각하는데 관계자가 우리에게 있을 뿐 개인자는 없다. 개인 단위는 없다. 지금도 그러하다. 지금 이제 우리 MZ세대라 그래서 전부 개인주의다 그러지만 그들 역시 카페에서 대화할 때 보면 걔 숙명여대 나왔잖아. 걔 이대 나와서 계속 그 아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어릴 때 무슨 타잔 영화 보면 한 것처럼 뭐 어디만 나왔다 그러면 그런 걔 그리고 대치동 살아 대치동 살고 숙명여대를 나왔대요. 그건 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꾸 그걸 알고 싶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를 당신의 개성으로 알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속 집단으로 알고 그거를 위아래로
나누려고 하더라. 참 슬픈 일인데요. 제가 좀 다리가 요 며칠 동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이 한의원이 굉장히 침을 잘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바글바글 문전성시예요. 문전성시인데 오늘 아침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저 뭐 좀 여쭤봐도 돼요? 그랬더니 원장님, 네, 뭐든지 여쭤보십시오. 그랬더니 원장님, 경희대 나오신 거 맞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잠시 멈춰요, 정적. 와, 그때 제가요,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경희대 나왔다 그래도 그거 무례한 질문이고, 경희대 나오지 않았다면 그거 얼마나 또 무례한 질문입니까? 잠시 꿀꺽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희대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또 그거를 놓치지 않고 이래요. 아, 저는 당연히 여기서 한의원 하시길래 경희대 나오신 게 아닌가. 우리 홍대는 미대, 그 다음에 서울법대, 고대법대, 연대상대, 우리 이런 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의대는 경희대, 나머지는 다 그게 그거, 뭐 이런 의식을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 있죠. 아우, 저희 친척이 그 경희대에 계속 나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동문인가 후배인가 선배인가 여쭤보려고요. 갑자기 아침에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속에서 좀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경희대 아니라고 하는 순간, 네, 그리고 한의사님이 침을 놓고 가셨는데 그분이 혼자 중얼거리는 게 커튼 너머로 들렸어요. 아유, 뭐 잘난 척하기는. 야, 경희대 나와야 잘난 척 하는 거라는 거죠. 경희대 안 나오면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 설명도 그렇게 자세히 친절하게 경희대 나온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폭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폭력이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썼죠. 경희대가 아니셨어요. 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기탄입니다. 경희대가 아니셨어요. 제가 이제 참 존경하게 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경찰의 고위직이셨는데 연말 송년회를 뭐 마포 같은 데서 하면 그 한 100여 분의 경찰들이 전부 계급 다른 경찰들이 왔는데 마이크를 가지고 이제 올 한 해 어떻게 지냈는지 각자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예! 그러면 한 사람씩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네요. 진짜 그런 꼴을 처음 봤어요. 100명이요. 2시간 넘게 한 명씩 얘기를 다 하는 거 있죠. 와, 지루한데? 전부 다른 얘기 100가지가 나와요. 어느 순간에 한 50명 넘으니까 이거 끝까지 다 하겠구나 싶어서 손님으로 왔던 저도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도 으레 그르려니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요. 겹치는 얘기도 있지만 뭐 우리 딸이 이번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니까 다들 박수치고 즐겁게 하고 그래서 전체 3시간 모임 중에 소감 얘기하는 게 2시간을 차지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마이크를 든 분이 우리 그 계급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님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을 늘 저희들한테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니 저희들이 늘 따르게 됩니다. 저는 리더십이라는 게 즐겁게 따르도록 하는 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분 밑에 누가 충성을 안 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가면 누가 한 말씀 하시고 밑에 사람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이죠. 그 틀 속에서는. 근데 이분이 틀을 깨시더라. 틀을 깨시고 그렇게 나간다는 걸 볼 때 야, 이분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 대학하고 교로 사이버 대학교에서 한 10여 년 교수 생활을 했는데 제가 특이한 연구소 소장을 했어요. 남을 돌보는 나는 누가 돌보나 연구소였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우리 암 환자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병원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그런데 모두들 암 걸린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전부 안부 전화를 하지만 돌보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건강하냐 괜찮냐고 묻지 않더라. 그래서 돌보는 사람도 반은 환자다. 그래서 반은 환자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좀 해야 된다.
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의 영부인인 그 로잘린 카터 여사가 자기 고향에서 그런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로잘린 케어 기빙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큰 방향을 일으켜가지고 한 번씩 미국에서 큰 서밋이라고 행사를 해서 저도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의 유일한 연구소였으니까 연구소장으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그 주지사도 오고 또 전직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영부인도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노동부 장관이 온다 난리 나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 와서 여러분 몇 분 있다 갑니까? 군수라도요 와서 5분 이상 안 있어요. 축사 가져온 거 읽고 바로 떠나잖아요. 근데 주지사, 그 바쁜 주지사가 오전 내내 모든 서밋의 발표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8순이 넘은 로잘린 카터 여사는 새벽 일찍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듣고 메모를 다 합니다. 질문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에 또 이렇게 와인 파티를 큰 저택에서 하는데 거기 오셔가지고 카터 대통령하고 와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고려대학교에 와서 특강을 하러 와서 저희 연구소에서도 큰 행사잖아요. 그런 대통령 모시려면 의전이요 뭐 700가지가 넘더라고. 그거 준비하는 데 뭐 몇 달이 한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을 맞이하러 갔죠. 그러니까 VVIP 인천공항으로 저희 총장님이랑 저희 연구소장이랑 총무처장 다 나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딱 봐도 3, 40년은 된 듯한 굉장히 낡은 가방을 손수 끌고 오시는 거예요. 아주 가죽이 다 해질 정도로 낡았어요. 근데 새 게 아니에요. 그걸 두 분이 끌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툭 던지니까 보좌관이 받아가다가 그거 막 유수되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대사관으로 이동하는 차 안을 봤더니 차 안이 그 시트나 이런 것들이 낡았어요. 꿀렁꿀렁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소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전직 대통령이었는지 아니면은 미국말을 쓰는 우리 동네 용산에 사는 할아버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얼굴만 전직 대통령이지 말하는 그 소탈함은 너무나 똑같은데 저한테 아들이 있느냐 소장하니까 힘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머를 하고 싱긋싱긋 웃는데 인간적으로 아주 반하겠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뼛속 깊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구나 하는 게 익숙한 분이구나. 이것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한 그런 저력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틀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서 그 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의식, 행동이야말로 열등감, 우월감에서 가볍게 벗어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한국 사람, 제대로 된 대한민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열등감, 우월감을 준비하면서 열등한 존재도 없고 우월한 존재도 없다. 그런 생각을 이런 대통령과 만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느꼈는데요. 이것을 좀 도표로 한번 보자면 열등감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생기는데요. 나에 대한 기대가 높을 때 예를 들어서 저 촬영 감독님이 계신데 촬영 감독님이 촬영 감독에 굉장히 만족하실 수도 있지만 촬영 감독님이 앞으로 꿈꾸는 게 평화방송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 항상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대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높은데 현실적으로 나는 낮아요, 실제는. 그랬을 때 이 갭만큼 생기는 게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조그만한 그 절에서 한 5년 정도를 산 경험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작은 면소재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여기서 계속 살게 되면 꼭 통장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통장을 왜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그랬는데 그
동네에서는 통장이 끝발이 제일 좋았거든요.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준이 다 그 사회적 지위에서 내려가지고 내가 한번 선거 나가볼까? 그래도 내가 지금 박사인데 여기 나가면 이 동네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내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절에 심부름도 하는데 혹시 나를 뽑아주지 않을까? 내년쯤에 통장 나가볼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 우월감이 생깁니다. 우월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연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살 기도를 한 네 번 한 아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연세대학교에 차석으로 들어냅니다. 전체에서 2등으로 들었으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래서 근데 왜 자살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같은 돌머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래요. 제 속으로 생각했죠. 네가 돌머리면 난 뭐가 되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집에 서울대 못 간 건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들 서울대, 의대, 법대를 다 부모, 형, 누나 다 나와서 넌 어떻게 서울대도 못 가니? 이런 틀 속에 이 아이를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시험을 쳐서 수석을 못하면 꼴랑 연대에서 수석도 못해? 연대 상대를 다녔는데도.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괴감에 손목을 그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사회사업을 전공했는데 당시에는 사회사업이 신학대학에 속해서 전체 연세대 중에 점수가 가장 낮은 과가 신학대 사회사업과였습니다. 그때 제 후배가 있었는데 얘는 겨울이 되면요 연세대 캘린더를 꼭 20개 사서 고향 저 태백산 있는 데로 보내요. 그걸 왜 20개를 보내냐 그랬더니 동네에 다 이것을 뿌려야 된다는 거죠. 동네에서 연대 온 거는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대 왔을 때 플랜카드로 축 누구 연세대 합격 써놓고 매년 캘린더를 20개를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전 그걸 보면서 연대 차석으로 드러나 있는 돌머리라고 자살 시도를 하고 얘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그걸 아주 가슴 피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열등감이라는 것은 실제의 객관적인 열등한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 바로 그 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도 참 자기 딸 그냥 연대 갔다고 플랜카드 한번 붙였으면 되지 왜 마을 사람들 20집에 열등감을 또 심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좋겠어 쟤는 연대를 다 가고 이러면서 캘린더 받는 사람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참 이 틀 속에서 사는 한국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열등감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옆집의 애는 전문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문대 간 어머니한테 이렇게 자랑하면 됩니다. 아, 우리 애는 머리가 좋은가 봐. 이번에 서울대 쑥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잘났어. 정말 재수없어.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아, 이번에 서울대 갔다면서요. 좋겠어요. 영수 엄마는. 이렇게 얘기할 때 서울대 가면 뭐예요. 성격이 그런데 나는 오히려 걔 성격이 부러워요. 하면서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고 걔 괜찮은 측면 하나를 이야기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이 한국에 살 때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소통, 대화의 기술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나에 대한 기대를 좀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열등감은 너무 높이는 거고 우월감은 너무 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적정한 정도로 하게 되면 우월감도 안 느끼고 열등감도 안 느끼고 뭘 느끼게 되냐? 맞습니다. 바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저희 선생님 구순이 되신 이근우 선생님하고 이제 너랑 나랑 유튜브를 찍고 있다. 또 책도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선생님한테 이런 걸 여쭤봤죠. 책에도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선생님 지금까지 90년 사시면서 제일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대 정신과 병원에 있을 때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간호보조하던 남자 7명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뭐 굉장히 뛰어난 학자나 총장님이나 뭐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재력가나 이런 사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간호사들 도와주던 지금으로 보면 간호조무사 같은 거죠. 그걸 하던 7명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내가 90년 본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셨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분수를 알아 그러더라고요. 자기 분수를 안다.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사회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맥시멈이 어디인지 그것을 알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월세를 살다가 누가 전세로 가게 되면 엄청 일곱 명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딸이 대학 가면 등록금 조금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좀 보태준 걸로 파티를 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더라. 그 중에 대학원을 간 사람도 있는데 너무너무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더라. 대학 가서 대학원 간 것처럼. 그러면서 30년, 40년을 일곱 명이 계속 행복하게 잔치하고 각종 대소사 다 가면서 지내는데 한 번도 자기 분수를 잊고 너무 높은 데를 바라지 않고, 또 자기 분수를 잊고 너무 낮은 데로 자기를 비하하지 않으면서 일곱 명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살아서 요즘도 한 번씩 연락 오고 찾아오는데, 그 사람들 만날 때 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문득 그 일곱 분, 7인의 독수리를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분수를 알자. 내가 능력, 깜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너무 높이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면서 내가 가진 조건으로 그보다 못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얕잡아보면서 우월감으로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거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뻔뻔스러운 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은 비교라는 것이고, 비교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우리 아들러라는 사람이 열등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연구를 제일 많이 했는데, 아들러가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체도 어릴 때부터 힘들 불편하고 그 다음에 뭐 낙제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우시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하면서 자기의 열등함을 보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 심리학자, 정신분석가였거든요. 그래서 아들러의 영향,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정신분석가, 심리학자 그러면 아들러 책도 엄청나게 팔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희망한 심리학이라는 건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서 더 나은 성취를 향해서 자아실현을 하고 사회적 실현을 한다. 이것은 얼마나 인간의 아름다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열등감이 컴플렉스로 돼서 병적인 열등감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를 비하하고 우울에 빠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공격하고 너는 모자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속에서 자기를 조금씩 성장시킨다면 최고의 성장 촉진대가 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큰 밑거름이 된다는 데서 빛이 있다. 그런데 그림자는 바로 이것이 과하면, 모든 감정은 과할 때 문제예요. 우월감도 살짝 있으면 자부심이 되지만 이게 과하면 교만이 되는 것처럼, 열등감도 조금 있으면 성장 촉진대가 되지만 많이 있으면 자기를 갉아먹고 망가뜨리는 그런 파멸의 감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빛과 그림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을 어릴 때부터 너가 부지 뭐 하시노? 학교는 어디 나왔노?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자부심을 저한테 가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서강대학교에서 수업하는 모습, 뭐 대학원 수업이 다른 수업과 다르다 그랬는데, 저는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시작하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교재를 남의 교재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재를 다
만들었었습니다. 우리는 틀이 너무 강해서 대학교조차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죠. 중고등학교에서 아무리 자율적으로 수업을 하라 그래도 표준 교과 과정이 있고 지인도를 다 나가야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인도를 빼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군가가 틀로 정해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가도록 한 게 그 뭐 제가 전공한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데서 표준 교과 교과서는 뭘 쓰고 이건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데 저는 정말 학교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고 한 번도 그 교과 과정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회복지 법제론 같은 거를 가르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법제론이면 사회복지를 법으로 한 것일 텐데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 결국 한 학기가 끝나면 이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게 뭘까? 하고 시중에 전혀 교보문고, 영문고 나가지 않고 혼자서 2, 3일을 생각하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30명 되면 6개 조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껏 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법이 교수도 채플에 참석해야 된다고 교수 채플 참석 필수법 그 다음에 예쁜 여학생하고 시간 강사하고 연애하면 안 된다고 그 시간 강사 연애 금지법 정말 기발한 제목으로 법 제목을 만들어 오면 매주 그 법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만들어 듣는지를 토론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법을 하나씩 알고 나중에 부치까지 만들면서 아 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것을 한 학기 동안 알게 됐거든요. 됐는데 그 법제론을 다 가르치고 나서 제가 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한 달 지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교수님 요즘 제가 법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가정폭력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좀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들고 허점이 있는 게 한 5가지 있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5가지가 뭔데? 하고 들었더니 서울법대 교수님이 7가지 허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5가지를 그대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용어만 좀 다르지 정확히 포인트를 잡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에 아동복지법 외워라,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 외워라 해서 달달 외우게 하고 그것을 외운 걸 그대로 토해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쳤더라면 과연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복지론을 가르칠 때는 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거나 혹은 있을 사람은 리포트를 매주 쓰라 해서 제가 어떤 리포트를 냈냐 하면 엄마와 인터뷰하기, 그래서 결혼할 배우자상 조건 알아내기. 그래서 한내는 어머니가 제주도에 있는데 엄마하고 리포트하면서 대판 싸웠다 그래요. 옛날에는 너만 좋아하면 되지 뭐 이랬는데 엄마 결혼 상대자로는 어떤 사람이 좋겠어? 그러니까 네 키가 67이니까 키가 남자가 80은 넘어야 되지 않겠니? 벌써 지금 그 남자친구 키를 상회했어요. 그래서 엄마 뭐 나만 좋아하면 된다며 이랬더니 아이 그건 그냥 연애할 때 말이고 결혼 상대자는 다르지. 그리고 그랬더니 네가 연대니까 서울대면 제일 좋고 아니면 최소한 난 고대는 싫다 연대 이상. 근데 남자친구가 성균관대를 다니고 있고 키가 174였어요. 그때부터 엄마랑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부모는 장사 같은 거 안 하면 좋겠다. 고위 관료나 혹은 뭐 회사의 부장 이상 뭐 이렇게 엄마가 나오고 시작할까. 엄마 속물이야. 야 속물이 아니라 세상이 그래. 너는 참 철따구니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따위 그 인터뷰 누가 하라 그랬어. 그래서 괜히 그 리포트 낸 저만 그 리포트 속에서 제가 진탕 욕을 얻어먹었다고 교수님이 밉다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울며 불며 싸우게 했다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남자친구하고 예물 예당비를 종로 가서만 알아봐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 다음 주 숙제는 그 예식장에 가서 예식비가 얼마인지 조선호텔은 얼마인지 2억이야 5천이야 미쳐 불어요. 그리고 나서 리포트가 계속 나갔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지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예산을 다 뽑아봐라. 그랬더니 얘들이 정말 예산을 한 5장씩 해서 예산을 다 뽑았어요. 뭐 몰디브로 간다, 아프리카로 간다 하면서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었죠. 만약에 남편이 결혼해서 처음으로 폭력을 썼다. 그럼 어떻게 할지 폭력에 관련된 기관을 알아보고 네가 대처할 걸 알아봐라. 아이가 태어났다.
그 산후 조리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봐라. 그 다음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봐라. 그랬더니 중간고사 되니까 아이들 중에 70%가 결혼 안 하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재혼 계획까지, 재혼 시장은 뭐가 되어 있는가를 봤더니 그때 저한테 가족복지를 배운 그 제자들 중에 지금 교수하는 제자도 몇 명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가 가족복지론. 남의 가족을 공부한 게 아니라 내가 가족을 이뤄서 살 때 어떻게 아이를 사교육시켜야 되고 이것을 미리 대학교 때 다 예습하고 나니까 와 이거 결혼 장난 아니다. 이거 함부로 할 게 아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다. 뭐 이런 결론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또 장애인 복지론을 가르칠 때는 장애인 어머니들을 교실에 오게 해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장애 클럽에 그 동아리의 대표와 총무들도 와서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그 오토다케라고 여러분 예전에 손발이 없는 일본의 책도 오째 불만족 썼던 장애인도 있었는데 그 오토다케하고 한국에 똑같은 걸로 구원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하고 미국의 케이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영상으로 세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구원이 같은 경우는요.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키워요. 키우는데 낮에는 안 데리고 나갑니다. 낮에 데리고 나가면 우리나라 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상하고 불쌍한 애 쳐다보듯이 구원이는 불쌍한 애가 아닌데 전부 팔다리 없다는 이유로 너무 가엽게 쯧쯧거리면서 보니까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니까 수녀님들이 수녀원에서만 있다가 나중에 밤이나 아플 때는 병원에 밤늦게 가고 그런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나왔어요. 그런데 일본의 오토다케는 스타죠. 어디 갈 때마다 인기 폭발이고 근데 미국의 케이시는 거기서 얘가 뭐 농구도 하고 애들한테서 별걸 다 하면서 슈퍼스타예요. 그리고 리포트를 냈죠. 만약에 네가 장애인 자녀를 낳는다면 어느 나라에서 키우고 싶니? 라고 냈더니 한국에서 키우겠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캐나다나 미국으로 가서 키우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모든 교과목들을 틀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과목 이름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하고 이것을 학생들과 수업으로 만들고 실천했더니 와 학생들이요 다 수재고 영재고 천재인 걸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두 가지인 거 아시죠? 행복하게 사는 법 안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실에 도입하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번에도 동국대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을 가르치는데 단톡을 만들어서 계속 동영상을 올리고 수업 이외의 시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게 했더니 오 이거 거의 뭐 하버드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서로가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열등감도 없고 우월감도 없더라. 모든 성적을 저는 A를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으로 또 우열을 가릴 것도 없다. 결국 열등감과 우월감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는 그 답을 여러분 황금 레시피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분수껏 틀을 깨는 것을 하면 좋다라는 거죠. 저는 아이가 한 4살 됐을 때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월 13일이 제 아들 생일인데 아들을 불러서 물었죠. 승준아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귀하니? 누가 제일 소중해? 그러면 나! 이래요. 그치. 그러면 그 소중한 너를 누가 낳아줬어? 그러면 엄마. 그치. 그래서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고마워. 오유 성준이 잘하네. 그러면 엄마 혼자 낳았어? 아빠도. 그럼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고마워. 그렇지. 아빠가 고맙지. 근데 엄마는 누가 낳았을까? 그러면 할머니. 그럼 제주도 할머니가 낳았지. 그래서 제주도 할머니는 고맙지. 우리 전화해 볼까? 하고 전화를 064 해서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리면 얘가 할머니 고맙습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엄마가 저를 낳아줘서 고맙습니다. 어휴 우리 성진이 생일이라 여기서 장모님은 꼭 1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외화벌이를 했죠. 그리고 대구에 그래서 그 제주도 쪽으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할머니는 또 누가 낳았을까 하면서 절도 두 번 제주도 남쪽 방향으로 드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대구에 있는 저희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또 대구 쪽을 향해서 절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귀엽게 절을 딱 하면 오늘 세상에 온 거 축하해. 그리고 나서 케이크를 불고 선물을 주고 노래를 불렀죠. 이것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하면 지 생일 선물 안 줬다고 케이크 안 했다고 불평불만을 할 것 같더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틀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틀을 깨보자 해서 생일은 네가 태어나서 축하받는 날이기 전에 엄마가 열 달 동안 너를 품고 힘들게 낳은 정말 부모의 은혜는 끝이 없어라. 감사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18살이 됐는데 지금도 자기 생일이 되면 항상 저희들한테 절을 하면서 저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한다는 거죠. 틀이 많은 사회에서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과연 이 틀이 나인가 나를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뭔가 하나씩 바꿔보는 노력 그게 바로 창조적이고 열등감, 우월감이 아니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핵심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여러분 50에 있는 노너라는 책이 공전에 히트를 치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때 노노 책은 많지만 50에 읽는이라는 말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이 독서 시장에서 20, 30대는 책을 거의 사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책을 사는 사람들은 전부 40, 50대 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50인데 그 다음에 지금 50인데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샀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면 조직 브랜드 말고 당신이 조직을 은퇴했을 때 당신 개인적인 브랜드 바로 퍼스널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50 넘어서 퍼스널 브랜드를 마련할 필요는 없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다. 이거 학교 브랜드거든요. 나는 어느 조직에 있다. 조직 브랜드거든요. 우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아버지 브랜드 그거 말고 내 브랜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묻고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서 나라는 캐릭터는 포함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서 나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개성을 마음껏 뿜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없애려고 막 우월감 없애야 돼, 열등감 없애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은 인생의 4분의 3을 남 따라 살다가 나머지 4분의 1은 왜 나로 살지 못했을까를 후회하면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자칫하면 100년을 남 따라 살다가 이 생을 시시하고 허무하게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열등감, 우월감, 황금 레시피 포 스널 브랜드 나는 누구인가 다른 누구와도 다른 개인 단위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에게 물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열등감 우월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레시피다 그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